고즈넉한 돌담 사이로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제주 토박이 안주인과의 대화도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어떤 해거네 먹을 어떻게 먹는 거냐고 물어보고 이제 그러신다. 대처가 먹는 건지 여기가 통역자 돼버렸네. 어떤 해 먹는 건지 몰라요. 여기엔 우리 그 둘리가 이 집에 살고 네. 여기에 둘린 그 한 달간 온 손님이고 여기엔 그 우리 그 큰 며느리. 그게 이제 움직이지 않을 때. 인천에서 방앗간을 하는 위영석 이용숙 씨 부부는 이곳으로 한 달간 여행을 왔습니다. 그러면 재미나. 저기 목포에서 배로 보자 3시간 반인가 3시간인가 오더라고요. 한 달간 놀러 가면 렌트하러 가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여기 오는데 뭐 오고 가는데 45만 원이래요. 그거 갖다 놓으니까 내 차 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세상 편치. 한 8번 날라와. 살림살이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이부 자리 한 달간 쓸 거 다 가져왔지. 이부 자리도 다 가져왔지. 선풍기까지 심지어는 프라이팬 모기향도 다 가져왔죠. 부부는 나름 운치 있게 개조한 전통 가옥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곳에 한 달간 머무는 데 드는 비용은 70만 원 정도랍니다. 네, 여기가 우리 한 달 사둔 집이에요. 8번을 옮겼다는 짐도 자식들이 거의 다 가져가고 이제는 절반쯤 남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신접살림이랍니다. 가지고 구경하세요. 이래 들으세요. 여기가 우리 신혼방. 새로 꾸민 방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첫 신혼생활하면서 사글세 방 한 달 얻어가지고 사는데 불빛 나갈까봐 남행길을 가지고 12시 넘었는데 불빛 나갈까봐 남행길을 가지고 모포 뒤집어 쓰고 먹던 데보다는 여기는 호텔이에요. 이거 그거에 비하면 호텔이에요. 같은 한 달 살인데 그때와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힘든 기억마저 추억이 된 세월이죠. 이제라도 그때 못 해봤던 것들을 다 해볼 생각입니다. 들어가는 소리 나잖아. 아이, 사랑하는 사람을 태울 건데 물에 빠지면 어떡해. 늦깎이 신혼부부는 오늘도 놀이터로 향합니다. 물이 들 땐 초록빛 호수가 됐다가 물이 빠지면 백사장으로 변하는 바다 놀이동산. 그 넓은 호수 위로 부부의 시간이 오롯이 흐릅니다. 평화롭던 바다가 요동치며 변덕을 그립니다. 그 바다 위에 남편 위영석 씨가 낚싯대를 던져봅니다. 예상대로 낚싯바늘에는 걸린 게 없습니다. 아이 고기 안 잡혀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넓은 바다만 보면 되는 거지 무슨 뭐 고기에 그거 한 게 없습니다. 위영석 씨는 물고기가 아니라 이런 시간이 소중한 걸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잡으면 좋고 못 잡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주로 제주 바다에 산다는 어랭입니다. 한 달간을 사니까 이 신혼생활이 다시 되는 거거든요. 기분에 옆에 안 했던 얘기도 사랑한다, 고맙다, 우리 집에 없는 집에 와가지고 수고 많았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못했던 말을 이제야 할 수 있는 것도 섬이 주는 여유겠죠. 아내에게도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적적한 시간을 달래줄 나무젓가락 낚시. 먹다 남은 안주거리를 미끼로 걸어두면 귀들이 저절로 걸려듭니다. 잡았다!
뭉게 잡았어요. 손맛 있어요, 이거요. 씨름해요, 얘하고 나하고요. 줄달리기요. 부부의 인생도 길고 긴 줄다리기였습니다. 그래도 제법 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아유, 고기가 띄어먹고 가네, 물고기가. 애들 고생 안 시킨다고 그냥 이거저거 고생하지. 뭐 이 생각도 많고 어떻게 해야 우리 식구 굶기지 않을까 하고 그거 걱정이 좀. 걱정은 돼도 뭐 놀을 때는 놀아야죠. 뭐 기분 좋게 놀아야지. 잡았어요? 네, 금고 한 마리 잡았어. 수고하셨어. 어머니 몇 마리 잡았어요? 나요? 나는 몇 마리나 잡았을 거예요. 한 열댓 마리 잡았어요. 어머니 훨씬 많이 잡았네요. 네, 많이 잡았네요. 아니, 고기를 큰 거 한 마리 잡으셨으면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뭐 없어. 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아버지. 엎드려 절박긴데요 이거. 내가 맨날 엎드려 절박해요. 내가 먼저 얘기해요. 다리는 뭐라 할지 몰라도 내 눈에는 아주 좋아요. 귀엽고 또 이쁘고.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남편은 오늘도 아내를 보며 설렙니다. 내 평생에 저 여행이라고 둘이만 이렇게 길게 오기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와가 보니까 신혼 기분도 나고 사실상 뭐 아직까지 젊은 애들 매로 불이 튀긴다고. 어떤 때는 여태까지 뭐 했던 얘기를 둘이니까 이제 뭐 우리 집에 가도 둘이지만은 둘이 얘기를 그냥 살아온 얘기 또 뭐 참 젊은 사람들 매로 사랑한다 참 수고했다 여태까지 그거 해줘서 고맙다. 제주도의 여느 신혼부부들보다 더 달콤해 보입니다.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함께 자전거 타기입니다. 오늘, 그렇지. 이런, 왜 또 돌려, 뒤로. 남편 속이 답답합니다. 이거 봐요. 이걸 할 때 여기 보면 안 돼. 저걸 보라고. 앞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돌려. 놈들은 아 여자들이 잘 탈고 드라이브도 잘하는데 이거 가르쳐가지고 둘이 드라이브 하려고. 아 떡광아 기계도 다 돌리고 그러는데 자전거를 못하니까요. 내가 그게 걱정이지. 돌리. 몸을 빤테다이도 몸을.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세월이 그저 야속합니다. 부부는 같은 곳을 향해 쉼없이 왔습니다. 이게 잘 안 나가. 나도 힘들지만. 예전에는 자식들을 위해 달려왔지만 이제는 부부를 위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걸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얼굴이나 까고 하면. 그래서 이래 됐어요. 언젠가 함께 탈 날이 오겠죠. 낯선 여행지에 오니 부부의 사랑도 한결 애틋해집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놀았습니다. 이제 아내가 나설 차례죠. 낯선 곳에서 세 끼 차리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식당으로 나서는 일이 더 번거롭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내는 먹던 대로 차리고 싶답니다. 다 가져와야지. 내가 먹을 거니까 한 달 동안 먹어야 되니까 다. 전부 집에서 쓰던 양념들. 아끼려는 마음보다 남편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랍니다. 어땠어요? 네. 오늘 잘 먹니? 이제 주인집과 함께 저녁을 즐기는 것도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 잘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해녀인 안주인이 직접 잡아온 문어도 있습니다. 돌문어입니다. 앉으세요.
요거로 잘라요? 무는 잘 잡아요. 원래 키가 큰 우니까. 요새 바다가 세분한 잘 못 잡았죠. 많이 잡아요. 미역, 또 저 그 성게, 뭐. 난 이름도 다 못 되겠네. 우리 양이 이름도 몰라요. 정이라는 게 이게 정이지 뭐. 인심이 너무 뭐 현금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게 좋은 거예요. 맛있고 찌개도 맛있고. 인천 바다를 지척에 두고 살았는데 제주에 와서야 원 없이 해산물을 먹어봅니다. 세월이 지나니 이렇게 좋은 새빵사리도 있네요. 감사한 게. 아이고 이거 뜨인형 맛있게 숟가게. 아유 맛있게 잡혀서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보다 막 맛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객 식구 덕에 집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가 돌담을 넘어 울려 퍼집니다. 다음 날 아침 먼 길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제주도에서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7코스가 경치도 좋고 구경할 데가 많다 그래서 오고 싶었어요. 아, 아드님이 모시고 와서 더 좋으시겠어요. 예, 아들하고 좋아. 오니까 훨씬 더 좋지. 든든하고 좋으네요. 아. 해안 따라 산책하는 올레길 7코스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구간이라죠. 월평포구에서 시작해 삼매봉까지 이어지는 15km 남짓한 해안 산책로. 그중 푸른 바다 위에 홀로 솟은 의돌개는 가장 유명한 바위입니다. 고기잡이 나간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내의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잘 보이네. 여기에서. 여기가. 아우. 멋있다. 아이 돌이 그냥 멋있잖아요. 파도 치는 거 봐. 정말 그림 있잖아. 처연하게 서 있는 바위를 보니 부부가 긴 세월 함께한 게 고맙게 느껴집니다. 자, 자 잠시만요. 인천에서 내려온 아들입니다. 아들로 보내요. 둘, 셋. 보면 이렇게 아들이 휴대전화에서 사진 한 장을 내보입니다. 결혼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결혼했을 때 그 사진이 47년 전 부모님의 결혼 사진. 부모님의 젊은 시절 모습을 간직하고 싶었답니다. 결혼 사진을 하고 하니까 갖고 다니니까 감동 자체예요. 한 장이라서 더 남겨야지. 추억이 되니까 자 한 번만 더 서보세요. 그러지 영화가 그 사진 보이게 더 낫네.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또 하나의 신혼 사진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얼굴엔 주름이 늘었지만 지금이 더 행복한 신혼입니다. 미안한 감을 가지면 내 한 살 한쪽을 팔 한쪽을 띄워줘도 내가 시원치를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미안한 감을 갖고 있어요. 한 30%는 이제 집사람인데 빚 갚은 거, 빚 갚는다 할까? 뭐 그런 거 같아요. 고생했다 그러는 건데 괜찮아. 같이 고생하는 건 그거는 상관없어요, 나는. 그건 뭐 고생이라고 생각해요. 신랑은 잘 만났죠, 내가. 예, 잘 만났어요. 네. 저거 봐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최고. 최고? 당신이 최고야.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라 말하는 부부. 부부의 한 달 살이 여행은 소중한 시간을 돌려주었습니다.